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뚝심과 고집으로 지켜낸 맛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설의 맛.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 식당이 있다는데요. 안양에서 30km 달려서 라이딩하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10년 전부터 다니고 있는데요. 항상 양이 너무 많고 푸짐하고 배불리 먹고 가기 때문에 집에까지 터지지 않고 잘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일입니다.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찾기 힘든 위치에 있지만 이미 내부는 손님들로 가득가득. 사장님 여기 왕사발 두 그릇이요. 왕사발? 여기 왕사발이요. 왕사발의 정체 궁금하다 궁금해. 드디어 그 자태 드러내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크기의 그릇. 이야. 진짜 사발이 왕이네요. 아, 이거 왕사발 초계국수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왕사발 초계국수. 제가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이게 훌쩍 넘어요, 훌쩍. 성인 남자 손보다도 압도적으로 큰 그릇. 지름이 19cm인 일반 냉면 그릇과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차이가 더 확연한데요. 비단 그릇만큼이면 섭섭하지요. 찬물에 쫄깃하게 헹궈낸 국수 푸짐하게 담아내고 담백한 고명과 시원한 육수까지 듬뿍 올려주면 뚫어는 반나 먹어는 반나 왕사발 초계국수 푸짐한 양에 한번 먹어보면 맛에 한번 두 번 반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거 먹으려고 아침을 안 먹고 오거든요. 근데 그래야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집은 질하고 양하고 다 좋아요. 만족을 해요. 요즘 시대에 맛없으면 안 오잖아요. 양만 있어도 안 오고 맛있고 양만. 우와 죽여줘. 장난 아닙니다. 와, 머리까지 그냥 시원해지는 느낌이라 새콤달달? 네, 정말 그냥 새콤달달의 정석인 것 같아요. 새콤함과 시원짜릿함, 담백함까지 삼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져 더워진 날씨에 침 나간 입맛 돌아오게 만든다는데요. 야, 뭐. 그 많던 국수는 누가 다 먹었을까요? 아, 왕사발 아니었어요? 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양이 엄청 많은데 남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새콤함이 아니라 담백하면서 새콤한 맛이 나요. 그게 참 오묘한 맛인 거예요. 원래 초계국수가 닭뼈로 육수를 낸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사골로 이렇게 육수를 낸다고 그래도. 초계국수 육수를 사골로 낸다고라? 보통의 초계국수는 닭육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집의 깊고 진한 육수의 비밀,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짜릿한 한방의 손맛, 김두만 주인장. 장사를 막 시작했을 때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항상 1등하는 것을 또 봤고 나도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근데 아버지 손님이 제 손님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열쇠를 열고 들어올 때요 제 자신이 창피했어요. 그냥 이 가게의 주인이라는 내가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부끄러웠고. 주인장이 아주 어려서부터 식당을 했던 부모님. 가게에서 자라며 자연스레 음식을 배우게 됐고 순리처럼 식당 일을 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참 고됐다는데요. 전화를 하자마자 그냥 어머님이 나한테 한마디로 오는 거예요. 힘드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살면서 가장 힘들었거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더니 죽지만 마라. 살고 있으면 기회는 꼭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가장 큰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를 또 했구나. 내가 힘들다고. 근데 하늘에서는 보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떳떳한 아들이 되고자 자신만의 메뉴를 연구한 주인장. 그 결과 아버지는 하지 않았던 초계국수를 만들게 됐답니다. 이게 우리 집 초계국수 기본 육수입니다. 100% 한우 사골 육수예요. 닭육수는 좀 맑은 맛이 나고 깔끔한 맛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맛은 깊고 진한 맛. 또 아버지 때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는 한우 사골 맛이었기 때문에 100% 한우 사골로만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장이 접목시킨 또 다른 비법.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식초도 직접 이렇게 만들거든요. 아, 식초도요? 네. 사과를 지금 발효시킨 거예요. 이게 발효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발효가 잘 돼야 사과 진짜 식초 맛이 잘 나는 거예요. 재료가 다 오랫동안 좋군요. 숙성시키면 특유의 새콤한 맛이 더욱 살아난다고요. 기본 사골 육수에 직접 만든 사과 식초와 백김치 국물, 겨자를 넣어주면 깊고 진한 맛에 새콤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국물 완성! 이번엔 닭고기의 비법을 파헤쳐볼 차례. 닭고기는 100% 국내산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육기가 바르르 흐르네요. 닭을 쓰던데 사과장으로 닭가슴살만 쓰시네요? 저희는 뭐 사골로만 쓰니까 육수 자체를. 그러니까 나머지 닭들이 귀나 이 뼈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 사용되는 양이 평일엔 100kg, 주말엔 200kg이라고요. 그럼 이게 닭 삶는 거예요? 아니죠. 금고 옆에 고이 모셔둔 비법의 정체. 닭 작업할 때 이게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급진 빨간 통 안엔 뭐가 들었을까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 이건 뭐예요? 아, 이거 구이차예요. 한때 중국에서 5년 넘게 살았던 주인장. 그곳에서 흔히 먹던 보이차를 활용하게 됐다는데요. 직접 중국에 가서 구해온답니다. 목차도 써보고 중물로도 써보고 우엉도 써봤는데 잡내 잡는 게 조금 약하더라고요. 근데 이 보이차는 쪄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잡냄새를 잡는 데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보이차를 1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차 숙성을 통해 연육작용을 시키고 잡냄새를 잡는 것이 두 번째 비법. 이 과정을 거치면 식감 또한 부드럽다고요. 삶은 닭고기는 손으로 일일이 찢어줘야 한다는데요. 사장님, 네.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해야지 이걸 혼자 다. 여기 다 보이세요? 네. 주인장 한마디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 교회 형님. 네. 동생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나가 팬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댕겨요. 그럼 형님도 이렇게 시급 받아요? 시급이요? 주죠. 그냥 용돈 이렇게 조금 고마우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 우리 각시한테 들켜요. 비밀로야 그 생활을 하죠. 아, 몰래. 두 분은 이제 항상 옆에서 보신 든든하게 거고. 지켜주는 이들이 있어 힘든 시간도 버틸 수 있었답니다. 손질 마친 닭고기는 밑간을 하고 겨자에 묻혀주면 끝. 담백하고 부드러운 닭고기와 아삭한 채소, 시원한 육수가 어우러진 환상의 하모니. 주인장의 인생이 담긴 한 그릇. 꾸준한 노력으로 손님들의 입맛 사로잡은 전설표 초계 국수. 더워진 날씨에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얼마나 맛있게요. 잠시 틈이 날 때면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일대 사장인 주인장의 아버지인데요. 어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냐고요? 오냐? 저도 건강해요. 아, 가게는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 소화는 어떻게 잘 돼요? 어때요? 오냐? 조만간 애들 데리고 갈게요. 바이바이. 완고하고 강했고 고집도 셌고 그런 이제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시니까 마음이 이제
상당히 아프다고 해야 하나, 무겁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만감이 교차하고. 조개국수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인기 메뉴, 조개 비빔국수.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이거는 발로 비벼도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매콤 달콤 상큼한 맛이 입안에서 풍악을 울릴 차례. 양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자꾸만 입맛 당기는 그 맛에 양념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싹 비우게 된다는데요. 와, 양념을 저렇게 설거지를. 아무래도 닭이 좀 들어있어서 식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깔끔하게 단 약간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긴 한데 초계 비빔국수 한번 드셔보시죠. 빠릿한 국수 위에 각종 고명 듬뿍 올리면 몸과 마음 든든하게 채워질 전설표 초계 비빔국수 납시오. 자, 비빔국수 나왔어요. 야, 비빔국수? 진짜 좋아하는 맛이 고루고루 잘 배도록 야무지게 비벼주세요. 두 손으로 비벼야죠. 잘 비볐네요. 갈았을 때 그 단맛의 농도가 훨씬 높아요. 감기에 걸렸었는데요. 집사람이 이 배를 갖다 쪄가지고 저한테 그 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도 뚝 떨어지고 그 단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배를 쪄서 내가 양념장에다 비빔장에다 넣으면 정말 좋겠구나.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고춧가루에 사골 육수와 수제 사과 식초 그리고 찐 배를 곱게 갈아서 섞은 후 3일간 숙성시켜 사용하면 물리지 않는 단맛이 극대화된다고요. 또한 땅콩 기름과 참기름까지 가게에서 직접 짠다는 주인장. 하루 짜가지고 바로 쓰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소한 것 하나로 큰 변화가 생긴다고 믿기에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니 맛이 있을 수밖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특화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열정을 갖고 노력한 덕분에 이뤄낸 오늘의 성과. 이 맛에 한번 빠지면 이 집 문지방이 마르고 탈토록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사장님, 우리 손자가 커서 같이 데려올 테니까 우리 손자가 또 우리 애들 데리고 그때까지 올 때까지 계속 여기서 장사해 주세요. 사장님 아셨죠? 화이팅! 아니, 손자가 몇 살인데요? 둘이요. 이제 한 살. 깊고 진한 맛의 조개국수 한 그릇. 올여름 보양식으로도 떡입니다. 떡. 내 음식에 자신이 없고 소신이 없으면 항상 음식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 음식이 1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 내 음식에 자신감은 가져야 되겠죠. 늘 노력하고 발전하는 사장님의 손맛. 오랫동안 변치 않길 바랄게요. 쭉쭉쭉쭉쭉.